자, 여러분 이제 4번을 한번 수놓아 볼 건데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동그란 요 물방울같이 생긴 잎들은 또 모두 레이지데이즈인데요. 풀 레이지데이즈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풀 레이지데이즈는 레이지데이즈를 먼저 한 후에 한 땀을 더해서 꽉 채워주는 스티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먼저 레이지 데이지를 한 후에 똑같이 마감을 하고요. 뾰족한 부분에서 다시 나와서 위에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싹 위가 덮여져서 꽉 찬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치 레이지 데이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살짝 입체적인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모든 꽃잎을 채워볼게요. 제가 위에를 했는데 시작을 밑에서부터 하시는 게 더 실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어요. 뭔가 라벤더 같은 느낌이 들어졌죠? 뭔가 라벤더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뭔가 특이하게 이 풀잎하고 이 사이를 받친 애를 다 붉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번 편은 뭔가 레이지데이지 응용법 같은 느낌인데요. 이렇게 뾰족한 이파리들도 레이지데이지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뾰족한 부분에서 나와서 뒤집어서 레이지 데이지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길게 레이지 데이지를 해주면 이렇게 이파리처럼 쓰실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끝을 잘 마무리 해주셔야 끝을 잘 이렇게 모아서 꼽아주셔야 뾰족한 이파리 느낌이 살아나요. 약간 대나무 잎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저희 차드가 또 아니나 다를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난입을 했습니다. 참 얌전해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옆에 있어요. 이렇게 나머지 부분은 다 백스티치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로 나와도 되지만 한 땀을 가서 짧게 한 땀을 가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그리고 다 이제 뒤에서 또 뒤에서 또 뒤에서
그래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양쪽을 하나씩 잡아주면 훨씬 예쁜 도안이 됩니다. 꽃받침을 끼우는 거예요. 차단한테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 짠. 아, 뭔가 핑크 뮬리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전혀 그렇지 않지만 모양은 색깔이 그쵸?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이 아이는 위에 백스티치는 한 가닥으로 수놓을 거예요. 그게 뭔가 훨씬 디테일한 느낌이라서 여기 요 가지는 한 가닥, 그리고 프렌치 노트는 두 가닥, 그리고 요 리본까지 백스티치거든요. 그래서 다 아는 스티치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한번 수놓아 볼게요.
전 백스티치 할 때 한 칸만 앞에서 시작하고 다음 칸부터 뒤에서 오면은 매듭에 꽂히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꼭 매듭을 꼽아서 내려가가지고 맨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매듭을 탁 꼽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땀은 먼저 스트레이트 스티치 해주고 다음 땀부터 백스티치 하는 거는 뭔가 저만의 꼼수입니다. 그래서 마치 정말로 리본을 묶듯이 이 사이를 지나쳐주면은 정말로 리본을 묶은 것 같이 나오겠죠? 4번도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난번 2번 3번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제부터는 숫자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4번은 특별히 배우는 스티치가 따로 없어서 수놓는 영상인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5번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